여러분 친구들 반가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신앙 고백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요.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신나게 하나님 앞에 율동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나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서로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실내 활동을 할 때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짠 배반하고 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떤 분에 관련된 말씀일까요? 친구들, 여 위에 목사님 머리 위에 형통이라는 글자가 있죠?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그리고 요셉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도 오늘 또 다른 분을 하나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이 왠지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친구들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 이분은요. 이곳에 사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어떤 분일까요? 맞아요. 옆에 신하도 있고 그다음 왕이 앉는 그 보좌가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요? 왕인 거죠? 그렇죠. 오늘 주인공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요. 왕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친구들 어떠한 삶을 살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왕으로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에 명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그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또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그죠? 신망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마치 신처럼 백성들이 그를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그죠? 왕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요,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은요, 북쪽은 이스라엘, 그 다음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던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 이것처럼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요,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끊임없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요, 특별히 힘들었던 점, 첫 번째는요,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요. 그래서 양쪽 다 신을 모시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요, 용서가 안 되는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놋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놋으로만 뱀을 만든 거죠. 이런 놋뱀을 신처럼 여기며 또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이 놋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살때 있었잖아요.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까먹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놋으로 만든 뱀을 하늘에 달았을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한 그런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자는 살려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놋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놋뱀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또 신으로 또 생각하고 신처럼 모셨던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중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임금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남유다 임금들은요, 19명의 임금들이 있었는데, 이 임금들은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임금들 중에서도 오직 세 분 외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은요, 이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나 그다음에 그 산에 모셨던 산당 뭐 이런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돌로 부수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아씨.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일은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산당에 모신 신들이나 성전에 모신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데에 앞장섰던 분이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임금들이 여러 임금들이 많은데 임금들 중에서 오직 세 명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큰 나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이제 남쪽 유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혼혈 민족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아요.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저기 이집트까지 가가지고요, 그 이집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남유다를 또 먼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었어요. 아수르 왕 중에서 특별히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은요, 이 산헤립 왕과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몸짓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헤립 왕은 계속해서 모욕하는 말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헤립은요,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낼수 있겠느냐 하면서 누구를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모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땅이 넓어서 백성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도무지 산헤립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임금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가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수르와 싸워서 도무지 이길 힘과 능력이 없었거든요. 히스기야 임금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요, 전쟁을 일으켜보지도 않고,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던 거죠. 히스기야의 눈물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나 더살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오직 믿고 의지하며 바로 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친구들, 아수르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남쪽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 민족이 힘들 때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않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우리가 친구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더 굳세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혼돈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종교가 온전히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주일을 우리 친구들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요,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도 히스기야 임금처럼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유년부가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로 간구한 히스기야 왕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위험에 처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속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달달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씩 읽었나요? 이번 주는 6절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6절까지 세 번씩 읽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지금은 선생님이 줬던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우리 같이 6절까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고 나서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꼭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3,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까지 6절이에요.
그래서 6절만 3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친구들 6절까지 모두 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세요. 안녕!